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서문강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난 동영상에 이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지난 제16강 동영상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중심으로 죄밖에 없는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더 들여다보면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요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심이 없이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의 깊이를 알아보려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앞에 강론들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마치 한 번도 율법을 어겨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오직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여 완전한 의의를 이룬 자와 같이 여기노라. 그들은 의롭다 하시는 선고를 받기 이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를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의의를 전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내려지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고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라고 말할 때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베푸는 호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선고를 받는 자 편에서 예수님 안에는 속량 외에 다른 공로나 공적이나 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의롭다 선고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근거 위에서만 그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이루신 속량의 효력만 근거하여 믿는 자들을 의롭다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다른 무엇을 더 첨가하려는 발상은 부패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 스스로 아무 의도 하나님께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이 사람은 행동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마치 재 속에 묻혀있는 불씨를 살려 불길을 일으키려 하는 노력 같은 자세를 크게 칭찬할 만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사도의 논정을 통하여 사람 스스로에게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과 의를 기대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상을 받을 만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그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주어진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듣고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 있게 하게 하며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는 효력을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사람에게 가져온 효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이룩한 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대번에 그런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의의를 우리 편에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셨으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의 의에다 우리의 의의를 더하라고 명령하실 리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헤엄을 전혀 칠 줄 몰라서 물에 빠져 허우적이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금방 건져내지 못하면 익사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그를 향하여 고함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팔을 움직이며 발로 물을 차서 내 몸을 솟구쳐내라. 그런 고함 소리가 익사 직전에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를 구하려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든지 아니면 밖에서 그 사람이 의지할 구명도구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이는 그 사람 자신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도구나 기술이나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그 사람 밖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은혜로 값없이라는 부사를 강조적으로 쓰고 있음에 주목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인간들 자신들 속에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도움을 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박, 곧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과 주권을 홀로 가지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직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속량의 효력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리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만으로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은혜로라는 말만 해도 그 뜻이 충분하게 전달됨을 알고도 값없이라는 말을 부연한 것입니다. 실로 믿는 우리 편에서 의의를 제출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돕는다는 식의 발상은 반복음적입니다. 아직도 그런 가능성이 자식인에게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대로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아는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각의 연장선상에서 오직 자기의 소망과 위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량 안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됩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누가 가집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만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러러 바라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번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시금석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 자체인 줄 믿습니까? 성령이 말하는 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성경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철저한 죄인이라고 믿고 압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어린 행사 속에 있다고 믿습니까? 자, 그러니 이상의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아멘 그러합니다 라고 진실로 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라도 합리적으로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믿음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자기 편지를 받는 이들과 자기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자기의 편지를 받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거듭난 자들로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시어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며 로마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복음 논리를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정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편에서 더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더할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담당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대업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대본에 이런 의문을 제기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믿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우리 편에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출할 무엇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물론 믿음의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공로나 의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전히 믿음 자체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첨가할 우리의 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서 강조하는 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를 공로로 여기면 교묘하게 자기를 자랑할 것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방편입니다. 그 방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만나면 대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사랑의 실체를 의식해야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요점을 항상 증거하셨습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질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대답을 드리죠.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고 그 속에 새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되기 위하여 전심을 다한 믿음으로 분발하라고 격려하고 권하였던 것입니다.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로마서 3장 24절이 말하는 칭의적 구원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주하는 죄와의 싸움을 수반하는 성화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사도는 너희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성화적 구원의 문제는 로마서 5장 부분에 가면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에서 듣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량에 근거하여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행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대요점이 우선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수고하라고 하는 것은 논센스입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일하심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순서와 질서가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구원의 일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을 영원히 그 멸망의 폭우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전지대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일이 우선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점이 있어서 더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보다도 우선할 것이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전체를 통하여 나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가르치시고 감동하시어 쓰게 하신 이 로마서의 논리를 차근히 듣고 배우는 일은 참된 믿음을 위하여 절대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자기 취향대로 취하여 배우려는 일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공부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부실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식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정밀한지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미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야고보서 2장의 논리를 들고 나올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 말씀과 여기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행함을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정적 선고로서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선행적 조건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대번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또한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충돌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여러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야고보서의 행함 강조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고를 받아내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벌써 복음의 궤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가 그의 삶에서 보여야 마땅한 후행적 표지로서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작 동기는 복음의 교리 체계와 논리를 계시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복음의 교리 체계를 쓰라고 야고보를 감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야고보를 감동하셔 실제 삶 속에서 자기 신앙 고백에 부합한 행함의 표지를 보이지 않는 자들을 경계시키려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여 로마서를 저작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와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실제 문제를 다룹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녀다운 행실을 보이지 않은 자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이들은 이미 믿는 이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에 부합한 삶의 행신인지를 가르침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대목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기서 열두 지파는 여러 지역에 널리 흩어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서신의 기자가 수신자들을 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들이 다른 이들을 통해서 믿음에 관하여 바른 학습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교리보다는 권면과 격려가 많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교리보다는 믿음 생활의 실제를 다룹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야고보는 잘못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 지적으로 복음의 교리를 아는 것에 머물러 안주하고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자들이 있음을 야고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깨우칠 필요가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문제는 로마서 5장 이후의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문제를 공부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셈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의 문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속량의 효력 이외에
우리 편에서 제출하거나 더할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이하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디도서 3장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디도서에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은 칭의의 선행적 조건이 아님이 문맥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은 디도서의 선한 일을 힘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 삶의 양식이 불신자와 동일하다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로 든 아브라함이나 나합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경외하는 중에 행한 순종의 행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드러내 보일 것에 틀림없는 믿음의 표징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다음의 구절이 또 혼란을 주기 십상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 존 칼빈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대목을 제시하여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근거로 말한다고 주장하려 애쓰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야고보가 성경의 논리를 왜곡시켰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보았자 결과를 그 자체의 원인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이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일을 언급한다. 그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30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면 분명하다. 갈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상상하는 모든 이들은 풀리지 않은 매듭에 자신을 결박하는 셈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령께서 선언하신 때는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였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의 의롭다 하심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법정적 칭의의 선거로서의 의롭다 하심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미 그런 칭의를 받은 믿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후행적 표지로서의 옳은 행실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나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그의 삶이 불신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삶의 실제로 자기 믿음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나합은 그 행실을 근거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나합은 그리고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행실을 근거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하여 자기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을 믿는 참 믿음임을 드러낸 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로 야고보서를 풀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로 로마서를 풀려면 무리가 따르고 모순에 빠집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복음의 이치를 알고 있는 이들의 행실 문제를 다룹니다. 복음의 은혜의 교리로 삶의 행실의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삶과 행실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의 은혜로 나아가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서양 속담에 있는 것 같이 말을 마차 뒤에 놓는 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충분한 속량을 근거한 행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 편에서 어떤 조건이나 대가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영원히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미할 자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로마서 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의 성질과 효력들에 대하여 더 강론하려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배울 때까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